지금 집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게시물 올려놓고 지금 반응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사 잘못보다는 그냥 제가 잘못이 지금 많다고 지금 생각하신 분이 지금 글이 좀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수의사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수의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지 않을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막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수의사가 자기가 제 예방기한에 문자를 보낸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을 했고, 그러면은 그 수의사가 그걸 안 지켜도 여러분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전혀 그게 상관이 없으세요? 수의사가 어떠한 약속을 해도, 수의사가 그걸 어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 머리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수의사가 분명히 고객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제 예방기간에 문자를 발송한다, 보낸다. 차라리 그거를 수의사가 안 했다면은, 그거는 맞는 거, 그거, 그래서 안 보냈다면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수의사가 제 예방기한에 문자를 보낸다. 확실하게 대답을 했다면, 저는 보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이게 실수가 아닌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이에요. 둘이 예방접종을 다 했고, 각각, 하루나 이틀 사이로 해가지고 했고 두 아이 전부 그렇게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수의사가 그걸 안 보내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그러니까 수의사가 뭐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신 분들이 분이 지금 하나 둘째 연 그러니까 전부인 것 같아요. 뭐 고양이 카페는 아니더라고 해도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시면은, 여러분 반려동물이, 정말 수의사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도,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저는 수의사를 안 믿는 건가요? 수의사를 믿은, 그럼 제가 잘못한 거죠. 지금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 수의사분을 정말 신뢰하고 믿었고, 그러면 그게 그제 잘못이라는 거네요. 그 수의사를 믿고 신뢰를 했다는 것 자체로도 제가 잘못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수의사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진료 애들을 맡겨요? 이 병원 진료 기록도 누락시키고, 알레르기 반응이 보이는 약도 다시 재처방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정말 맞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 정도로 의지하실 거면 병원에 고양이 키워달라세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이거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문자가, 안 와서 접종을 못 했다는 건 핑계. 이게 왜 핑계가 돼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문자 보내는 병원은 그 병원은 좀 문제가 있는 병원인가요? 원래 고객이랑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보면은 지킨 게 잘못이에요,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핑계고 접종 날짜는 집사 본인이 알고 알아서 가요. 맞아요. 근데 이건 맞아요. 맞는 말인데, 약속을 했잖아요, 저는. 보낸다고 본인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수의사가 대답을 했고, 그럼 보내야 하는 거, 보내야 하고, 보낸 날짜에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다 핑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수의사를 믿어야 돼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수의사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알아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그냥 우리는 서비스니까 이거 안 갈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면은 이거 정말 제 잘못이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병원 지금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금 기만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다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 모르겠어요. 수의사가 분명히 보호자한테 약속을 했고 그 상황에서 애가 범배에 걸려서 다 확인해 봤더니 제 예방기간이 한참 지나가 있었고, 그 수의사한테 물었더니 우리, 그러니까 자기네 병원은 문자를 보내지는 않지만 말만 보낸다고 한다. 이게 진짜 맞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맞는 말이 되는지 지금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단순하게 이거 뭐 집사가 알아서 챙겨야지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맞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